Hello, I'm Cruella De Vil. I will show you my makeup today. Enjoy. Hello, guys. I'm Cruella. Oh no, sorry. Hello guys, I'm Estella. I love Korean cosmetics and so I will show you my daily makeup, okay? Let's start. First, I used my... 한국말로 하세요. 그래, 내가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얘들아, 난 에스텔라고 오늘 내가 너희들이 내 메이크업 엄청 좋아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도 개봉한 김에 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줘보려고 해. 일단은 코스레.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피부 결을 잠시만 정리를 해주고 요즘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더라고. 앞머리로. 나도 정말 너희들을 보면서 뭔가 이 스타일이 아주 charming하다고 느꼈어.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미용 같아. Who is he? Oh my god, oops. 일단 나는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은 아니구나. 하얀 편은 아닌데 조금 뭔가 강렬한 이미지 대비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얀색 컨실러를 사용해볼게. 나의 메이크업 컨셉은 뭐랄까? White and black.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주기 위해서 피부는 아주 하얗게 하고 눈은 아주 시꺼멓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 거야. 약간 그 70년대 펑크 스타일? 이거는 너무 귀엽지 않니? 비디비치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디즈니 쿠션이더라고. 근데 나는 디즈니 소속이긴 한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해. 그 지금 디즈니 애들은 좀 재미가 없어. 애들이 너무 뭐 치렁치렁한 그런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내 스타일의 블랙하고 강렬한 그런 의상으로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 잘못 발랐네. Sorry. 내가 사용한 색은 포슬린. 포슬린이라는 컬러야. 요즘 비건이 대세잖아. 근데 디어달리아가 또 비건 브랜드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한국 제품 중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지. 일단 요 하얀색 컨실러를 바른 다음에 쿠션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컬러 레이어링을 해보도록 할게. 부분 부분 컬러까지 덮어주면서. 아무래도 내가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패션에도 관심이 많지만 뷰티 쪽에도 굉장한 관심이 많아. 근데 요즘에 코리안 유튜버 중에 미아라는 친구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채널에서 한번 인사를 해보게 되었어. 많은 관심 부탁해. 이렇게 베이스를 일단 칠한 다음에 이제 나의 트레이드마크인 눈화장을 시작을 해볼게. 사실 나는 굉장히 강렬한 블랙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 제품들 중에는 강렬한 색깔을 선보이는 브랜드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 중에 내가 아주 오래된 유물 중 하나인 Etude House Play Color Eyes Beach Party 요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 이거 미아한테서 빌렸는데 미아가 사놓고 색깔이 엄해가지고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상에, 어머나. Gorgeous. 너무 예쁘지 않니? 내가 좋아하는 색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주 진하고 시꺼멓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시꺼먼 섀도우이기 때문에 약간 분리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레이어드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컬러를 얹어보도록 할게. 혹시 너희들 내 영화 봤니? 이번에 디즈니랑 계약을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했는데 개인적으로 난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물론 현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건 영화일 뿐이니까. 내가 봤을 때 미화된 내 모습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특히 엠마 스톤이 나를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해준 것 같아서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나 할까? 크루엘라. 일단은 베이스를 깐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블랙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살려보도록 할게. 미안해 얘들아. 내가 사실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아이라이너를 관자놀이 끝까지 올려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길게 빼줬고 이 위에 계속해서 검정색 섀도우를 얹어주면 돼.
그리고 중간중간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얼룩덜룩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내가 또 좋아하는 청록색을 이용해서 깊이감을 더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강렬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모두가 똑같은 메이크업을 할 순 없잖아. 오케이. 아니 내가 사실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니 미아가 자기가 내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해봤다는데 내가 봤을 땐 정말 아주 우습지 뭐니 정말 너무 못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친히 내가 직접 나오게 됐어.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위해서 위 아래 모두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할 거야. 짠! 일단 내가 속눈썹을 위아래 한번 붙이고 와봤어. 나는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위아래 항상 꼭 다 붙여주는 편이야. 어때? 눈이 한 두 개는 된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뭐랄까 나의 얼굴 여백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여서 좋더라고. 그리고 인조 속눈썹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뷰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 세상에 무슨 일이지? 제가 여기가 어디죠?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잠깐 제가 뭐에 치였었나 봐요. 어머 세상에. 아니 사실 제가 크루엘라 개봉 전에 크루엘라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도 하고 가발도 제가 한 세 개나 샀었는데요. 뭐랄까 저에게 치명적인 척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치명적인 척을 최선을 다하고 옥상 나가가지고 조명도 막 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도 입고 지팡이 대신 골프채도 휘두르고 그랬는데 좀 멋이 없어. 그래서 오늘 크루엘라 영화를 보고 온 김에 여러분들하고 뭔가 차라리 영화 얘기를 하자. 좀 더 재밌고 편안하게 다가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 진짜 재밌게 봤었고 제가 저도 모르게 스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디즈니 영화 같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신선했어요. 저는 원래 디즈니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하긴 하는데 크루엘라는 진짜 색다르다. 말레피센트보다도 저는 좀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할퀸 같기도 하고 양지에 나와 있는 조커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라이트한 빌런인데 서사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그리고 두 엠마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패션계를 소재를 삼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패션 뷰티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흥미롭게 봤던? 눈이 엄청 즐거웠던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꼭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다시 이렇게 찍는 게 조금 더 한층 친숙해진 느낌? 뭔가?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스타일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았지만 사실 앞에 빙의는 실패했어요.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죠? 아니요. 전 크루엘라예요. 전 크루엘라입니다. 난 미아가 아니다. 난 크루엘라다. 마지막 요 반쪽도 한번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쿠키 영상은 한 개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은 그냥 디즈니 성이 딱 나온대요. 거기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쿠키 영상 한 개는 보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눈이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거는 사실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시꺼먼색을 갖다가 막 칠했기 때문에 주변을 한 번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정리를 해줄게. 한번 가볍게 눌러준 다음에 쉐딩을 이용해서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야. 이렇게 콧대를 살짝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좀 얼룩진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어서 브라운색 쉐딩을 이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둥글둥글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아분열이 오고 있습니다. 난 크루엘라야. 쉐딩을 이용해서 광대를 살려주면 조금 더 크루엘라의 뭔가 강렬한 이미지가 살아나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정말 싫어하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지만 광대 밑을 쓸어서 광대를 더욱 도드라지게 해주는 전법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토쇼 스타일인데? 사실 크루엘라는 거의 눈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눈썹도 엄청 진한 블랙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그 블랙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눈썹을 한번 그려줘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눈썹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 나는 원래 이렇게 짙은 블랙 느낌을 좀 사랑하는 편이거든? 얍! 얍! 강렬하게 약간 눈썹도 각을 세워서 만들어줘보도록 할 것이야. 이렇게 받아보시죠. 쿵푸팬더 같은데? 쿵푸팬더 같다고요? 쿵푸팬더라뇨. 존 크릴라입니다. 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제가 커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완전 똑같이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inspired라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저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 나도 정말 따라해보고 싶어. 그래서 따라했지만 사실 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크루엘라 커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크루엘라일 뿐입니다. 난 미아가 아니다. 난 크루엘라다. 빠르게 앞머리를 내려볼까 합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베이스를 조금 더 하얗게 칠합니다. 두껍게. 아, 되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못 보겠는데? 턱 바르면서 눈까지 살짝 정리를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크루엘라를 보면서 또 좋았던 게 아무래도 요즘엔 고구마가 별로 없고 사이다 주인공들이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크루엘라도 꽤나 사이다였거든요.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원래 모든 캐릭터의 필수 요소 아시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다는 그 주인공의 플롯은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 고구마가 생각보다 금방 끝난 느낌? 성격이 빌런이다 보니까 빵!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오, 굉장히 통쾌한 느낌의 그런 성격도 되게 좋고 처음부터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당당하게 표현해내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막 자존감, 자신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와중에 크루엘라, 에스텔라는 아주 자신감이 뿜뿜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는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눈썹이랑 눈을 완성을 했고 포인트인 립! 립은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지방시 르루즈 333 브랜드즈 뭐 이런 레드립을 꺼냈습니다. 강렬하게 약간 오버립 느낌으로 빌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입꼬리를 빼서 오버립으로 그려줬습니다. 연습 때보다 훨씬 진해져. 엄청 진하네. 아니 사실 지난번에 영상 찍었을 때 고피디님 별로 안 진해, 별로 안 무서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최고조로 진하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살아계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크루엘라는 블러셔를 칠하진 않았지만 저는 약간 뭐 다른 포인트도 줄 겸 릴리바이레드 우아빔을 이용해서 우아한 느낌을 한 스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해지면은 약간 광대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은은하게 너무 하얗게 떠보이는 느낌을 살짝만 잡아줄게요. 제 스타일의 턱 블러셔까지 한 크루엘라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마지막 관문은 무엇이냐? 바로 크루엘라의 저. 저는 이제 에스텔라에서 크루엘라로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미안해요. 사실 전 에스텔라도 아니었어요. 전 미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점은 눈 밑에다가 꽁. Okay, I'm done. I'll do my styling. I'll be back.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크루엘라 보고 온 김에 제가 좋아하는 크루엘라 느낌을 담아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어울리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 사실 평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제가 사랑하는 편심을 담아서 크루엘라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았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메이크업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See you next video. Bye.